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6월입니다. 6월 2일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살짝 덥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데일리 증권면 톱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너지주로 재미본 외국인, 바이오주, 악수든 기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5월 달에 투자 주체별로 순매수를 했던 상위 5개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성적표는 외국인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플러스 2.7% 수익률을 기록했고 개인이 마이너스 3%대, 기관은 마이너스 5%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 일단 제일 성적표는 나쁘죠.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보니까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기아 이렇게 개인은 삼성전자, SDI,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기관은 삼성, LG전자, 현대 마린솔루션, 지난달에 상장한 회사죠. 셀트리온, 해비금융.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에서만 사실상 플러스 수익을 좀 크게 냈던 종목들이 있고 사실 LG전자는 뭐 거의 보합이니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선택했던 게 이 두 종목 다 AI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의 AI 관련주에 대한 선택이 지난 5월 달에는 그래도 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AI 관련주들이 별로 없었던 개인이나 기관들은 큰 손해를 봤다. 특히 기관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9%나 떨어졌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현대마린솔루션이 14% 가까이 추락을 했던 게 지난 5월 달 좀 뭐 소위 장사를 좀 망쳤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AI 관련주들이 5월 달까지도 물론 AI 관련주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지난달 5월 달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수혜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달에도 계속 이 추세가 갈지 좀 계속 올랐다라는 건 부담스럽죠. 자,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나홀로 주가 상승 38.7% 기여했다. 빅테크 고평가. 이게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가장 많은, 특히 지난주 후반에 가장 많은 아마 아이템, 주제가 엔비디아가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요 주제를 놓고 뭐 저희 이데일리 TV 같은 증권방송이라든가 뭐 블로그, 신문들 뭐 다양한 매체들에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계속 갈 건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어떤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국제금융센터에서 얘기하는 빅테크 고평가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매그니피션트,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션트 7개 종목이 전체 S&P 500,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시가총액에 엔비디아만 해도 지난 올 들어서 그 S&P 500이 올랐던 10% 이거에 38%, 그러니까 거의 40%는 엔비디아 한 종목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 너무 많이 한 종목에 몰려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결국은 좀 현재로서는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부분을 국제금융센터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향후 전망들 상당히 좋습니다. 뭐 빅테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2분기,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비롯해서 대부분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모든 어떤 시장의 관심이 엔비디아나 AI 관련주에 집중돼 있다라는 점, 또 전 산업이 모두 AI와 관련해서 연결돼 있다는 점, 이런 과도한 쏠림 현상은 이제 한번 좀 신중하게,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한번 유념을 해야 될 시기는 됐다라는 거. 또 마침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정말 그레이트 서프라이즈로 끝나고 난 다음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가 됐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미국 소비자 지갑을 닫는다. 가파른 경기 둔화가 증시까지 끌어내릴라라는 이제 우려가 담겨 있는 제목이죠. 지난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나왔고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4월 미국 PCE 가격 지수 가장 주목했던 내용이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가 좀 둔화되는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과도했던 거죠. 일단 4월 실질 이 소비가 0.1%가 감소를 했습니다. 0.1% 상승했으면 별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0.1%가 감소를 했는데요. 왜 0.1% 가지고 그러느냐 하실 수 있는 게 3월 달에는 0.3%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거의 0.4%포인트나 이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4월 상품 소비,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이 상품 소비가 0.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 전달 3월 달에 0.9%가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역산을 하면 한 달 사이에 상품 소비가 1.5%포인트나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가 줄어들어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던 게 너무 갑자기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거 뭐야 하고 덜컥 이제 겁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1월 달 1분기 미국에 이제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 1.4%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속보치 1.6% 성장을 했거든요. 역시 이것도 불과 한 달 사이 0.3%포인트가 줄었는데 결국 이게 줄어든 것도 소비 때문인 거죠.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을 해서 소위 말하는 골드락스 장세, 가장 시장에서 좋아하는 형태로 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실적도 도와주고 주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소비가 갑자기 위축이 돼서 경기까지 둔화된다고 그러면 주식시장한테는 결코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둔화되는 건 좋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둔화돼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건 시장한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가볼까요? 2038년까지 앞으로 이제 14년 남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국내에 쓰는 전력을 이제 수급을 할 거냐, 만들어낼 거냐, 이거에 대한 장기 계획이 나왔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203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기가 16.7기가와트인데 여기 이 16.7기가와트 중에 10.6기가와트, 그러니까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 새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뭐 미국발 AI 붐 이런 것들이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겠죠. 지금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또 하나는 원전입니다. 여기서 제일 왼쪽에 약간 오렌지 색깔이 원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가 그다음에 연두색이죠. 그 다음 거 연두색이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건데 현재 원전이 전체 그 발전 비중이 30%거든요. 이걸 36%로 늘리고 이를 위해서 원전을 3개, 그다음에 SMR 소형 원전 1개, 그래서 보통 4개의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9%밖에 안 됩니다. 이게 빨리 안 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38년까지 33%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거니까 신재생에너지에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이 몰려 있고 가장 집중을 하겠지만 원전도 이제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전력기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미발 AI 붐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 기기 송배전 관련 업체들 전선주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죠. 실적도 실제로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수요가 북미나 유럽 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앞으로 2038년까지 14년 동안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전력 관련 국내 기업들의 향후에도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만큼 밝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기사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